김문식 사장은 서정우를 힐러라고 생각해요. 선배가 힐러하고 한 편이라고 생각하고요. 한 편이야. 그 애하구나. 김문식 사장은 아주 높은 사람이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집까지 나를 데리러 왔어요. 그리고 그런 얘기를 다 해줘요. 선배도 높은 사람이잖아요. 우리 사장님인데. 그런데 여기까지 나를 데리러 와요. 근무 시간에. 왜요? 내가 힐러를 처음, 아니, 정우를 처음 만난 날, 걔가 내 손톱을 가져갔어요. 그거 선배 의뢰였다면서요. 왜요? 언젠가 얘기하려고 했어. 언제요? 아마 이제 때가 된것 같네. 그렇지? 이런 지하수차장에서 얘기할 줄 몰랐는데. 태용신, 네 친엄마가 살아있어. 네가 내 형수로 알고 있는 사람, 오늘 만나려다가 못 만난 사람, 최명희가 네 엄마라고, 그리고 네 이름은 오지 아니고. 그게 뭐야? 더 일찍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. 사정이 있었어. 아니, 내가 겁이 나서 자꾸 빌었어. 지연아, 괜찮니? 말을 좀 알아듣게 해야지.